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영업의 제자도 모르는 분들이 제약영업을 쓴다거나 혹은 이 제약영업에 대해서 아 들어는 봤어 근데 뭔가 의사상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맨날 어디 가서 약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취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약영업은 굉장히 특수한 게 모든 제약회사들의 영업직구는 MR이라고 불러요. 도대체 MR이 뭐길래 그 노래할 때 그 MR 제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 강의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을 받고 그에 대한 값어치를 준다? 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이 구조는 그냥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불법.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여러분들 이미 태어나서 한 번쯤은 병원을 가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즉, 여기 병원과 약국의 관계가 들어가죠. 병원에서는 이 처방에 대한 기준을 뭘로 잡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로 이 제약회사 소속으로 병원과 컨택을 하거나 약국과 컨택을 하는 건데 여기서 MR의 역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고객은 의사라고 하는데 의사라고 부르면 안 돼. 사실 원장님이에요.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이 주요 고객인 거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 원장님과 약사님 키워드를 이게 ETC인지 이게 OTC인지 미리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드가 어딘지 취급하는 약품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답변 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원장님과 여러분들 MR로서 다가가야 되는 원장님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분들이 왜 멋있어요? 의사니까 멋있는 거예요. 의사 가운 딱 있고 빠밤 빠바밤 메스 탁 촥촥촥촥. 그래서 이분들이 멋있는 이유는 그만큼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고객 대상은 의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이분들 이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 일단 의대를 들어가. 일단 의대 들어가는 것부터 어려워요. 그렇죠? 의대를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4년간 본과 생활을 하고 레지던트 생활도 하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개원할 때까지 최소 7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영업은 정성과 정량의 노력이 있는데 이 정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뭐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고 제약 용어라든가 약품 내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아니면 환자들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든가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성적인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성적인 노력이 뭐냐? 원장님이에요. 예, 그림이죠. 원장님이에요. 자, 원장님도 한 사람인지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원장님들이지만은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한 병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이 업무에 대한 사업 운영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일상적인 고민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전문성은 이거를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매력 원장님들이 아 그래 얘 한번 믿어보자 얘랑 한번 같이 뭘 해보자 라는 포인트로 가는 거죠. 물론 이 방법 외에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걸로 제가 가져온 걸로 설명해 드리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 병원 운영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면 원장님 정부에서 요즘 어떤 사업자들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원장님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은 건물 임대료가 요즘 비싼데 제가 한번 임대료업자 만나보겠습니다. 한 달이라도 조금 면제해 줄 수 있는지 제가 만나볼게요. 원장님 대신해서 원장님 앉아 계세요. 물론 그렇게 진짜 만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만나라는 건 아니에요. 아직 총각이야 혹은 아직 결혼하신 여성분이셔요. 당연히 연애 고민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457 DB에 있는 앞으로의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고객 분류를 최신 정보형, 전통 처방형, 환자 지향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를 해놓는 거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수금과 재주문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공감대. 원장님 여기 학교 다녔어요? 저 여기 옆 학교 출신인데 어쩐지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디테일. 영업하겠습니다. 원장님을 설득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께 디테일하겠습니다. 즉 우리 제약사의 약품들을 원장님께 가장 필요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즉 MR이 정보 전달자였죠? 의학 정보 전달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